안녕하십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哥林多前书》第八讲。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제9장을 살펴볼 텐데요. 今天一起来分享《哥林多前书》第九章。 9장의 장명은 사도입니다. 请主题呢就是使徒。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직의 변명. 那么第一到第三节呢，是有关在为自己的使徒职分做见证。 두 번째 대제는 4절로 14절까지 전도자의 권리에 대해서. 4到14节所讲的是传道人的权利。 15절로 18절까지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할 것. 15到18节是超越一切只为福音。 네 번째 대제는 19절로 22절까지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 19到22节包容所有的人。 마지막 다섯 번째는 23절로 27절까지 복음에 참여코자 다른박질함. 23到27为了参与主的福音而奔跑。 바울의 이 사도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是有关使徒的权利和就是在它里面的自由。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선포한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那么有关格林多前书八章十三节的有关基督徒的这种实践部分的重要性，那我们接着九章来继续分享。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종의 자세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保罗在这里强调，应该我们竭尽其全力和自由，一切为了主的传福音的事工竭力。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지식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针对那些自认为有自由可以参与到所可以吃所有食物的那些哥林多教会有知识的那群人，这个保罗呢也在这里有劝勉。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기록해서 모본을 삼도록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他把自己的生平、自己的生活呢作为一个见证，做一个见证，让人来效法他。 이제 사도직의 변명에 대해서 1절로 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么读一下1到3节，是有关他作为一个使徒这一职分的他的一个印证。在1到3节，我不是自由的吗？我不是使徒吗？我不是见过我们的主耶稣吗？你们不是我在主里面所做之功吗？ 假如在别人我不是使徒，在你们我总是使徒，因为你们在主里正是我做使徒的印证。我对那盘问我的人就是这样分数。 바울은 오늘 여기 1절로 3절에서 특별히 1절 부분에는 자기가 네 가지를 들어서 자기 입장과 권리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特别在第一节里面，从四个方面呢来去为自己的使徒职分做一个这个见证。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首先说呢，我不是自由的吗？ 바울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자지요. 那么保罗是从律法的这种束缚当中，他是获得自由的一个自由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接着耶稣基督的福音，他在属灵上已经获得了自由。 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랬죠. 他又说我不是使徒吗？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保罗是复活的耶稣亲自呼召并差遣的是使徒。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他又说我不是见过我们的主耶稣吗？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죠. 那我们知道保罗呢在去往大马色的途中呢他亲眼遇见过这位耶稣。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습니다. 他不是在异象当中看到，而是亲眼看到。 이것이 바울의 사도직의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这是他作为一个使徒的一个非常有力的证据。 또 마지막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又说你们不是我在主里面所做之功吗？
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직을 행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也就保罗传福音为耶稣传福音成为使徒来做工的时候呢你们这里啊也就是哥林多那就建立了教会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거짓 선자들에 나타나서 바울을 비방하며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他之所以这么主张，那是因为有一些假的教师各样的出现，他们在拒他否定保罗的使徒的权利。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否定保罗的使徒的权利，这是很严重的问题。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바울이 증거한 바른 복음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拒绝他的使徒的权利，那也就是等于拒绝使徒保罗所传递的真福音。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所以他在这里强调自己就是基督亲自所差派的使徒。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保罗向哥林多教会如此的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别人或许能够来否定我的使徒的权利，但你们在哥林多教会的人是不可以的。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이죠. 因为哥林多教会呢是借着使徒保罗而建立的教会。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의 사도된 증거고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所以呢，这是哥林多教会呢，就是保罗作为一个使徒的一个见证，是可以说是使徒保罗在那里所盖上的一个印章一样。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1절로 2절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呢，针对诽谤他的那些人，保罗在第一和第二节里面如此的说的。 두 번째 대제는 4절로 14절까지 전도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二是4到14节是有关传道人的权利。 거기 4절로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我们来读一下4到7节。4到7节。 难道我们没有权柄靠福音吃喝吗？难道我们没有权柄娶信主的姐妹为妻，带着一同往来，仿佛其余的使徒和主的弟兄，并激发一样吗？独有我与巴拿巴没有权柄不做工吗？有谁当兵自备粮饷呢？有谁摘葡萄园不吃园里的果子呢？有谁牧羊牛羊不吃牛羊的奶呢？ 하나님의 일꾼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神的公认，他有权利来吃喝。 정당한 교역자가 정당한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教会的牧者，他在教会里面有正当的权利，可以获得他的生活所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他能够也能够像那彼得一样，能够带着那个姐这个带着妻子一同往来。 베드로 사도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지요. 那么使徒彼得呢，他是带着自己的妻子一同往来传福音。 그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那么五节说呢，难道我们没有权柄娶信主的姐妹为妻，带着一同往来？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所以呢，可以带信主的姐妹，也就是自己的妻子来去传福音。 사도된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而且主张使徒保罗和巴拿巴是有权利啊在教会里面得到教会的供应的。 일하는 자가 마땅히 그 일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죠. 所以呢，一个工作工的工人呢，他要从所做的工得到所应有的报这个啊这酬谢是理所当然的。 여기 지금 한 세 가지를 예를 들어놨죠. 我们在这里举了三个方面。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여줍니다. 说当兵的呢，哪怕自己不自备粮饷，国家会供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 그 실과를 먹게 돼 있습니다. 那么农夫呢，栽种那葡萄园的话呢，他就可以吃其果子的。 양떼를 기른 사람이라면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那么牧羊的当然能够吃其奶牛羊的奶这是很正常的。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일을 보고 거기서 정당한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所以呢，使徒保罗呢在哥林多教会里面服侍哈传福音，在那里得到所需供应是很正当的。 그런데 물론 고린도 교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정당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들어서 사도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但在哥林多的那些假先知呢，他们却主张，因为保罗在哥林多教会没有获取哥林多教会的供应，所以呢，认为他不应该是这哥林多教会，也就是说他是主的啊这个使徒，他们就否定他的使徒权利。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8절로 10절에서도 일하는 자가 거기서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到10节呢，保罗也一再的来说明，他是有权利可以得到他们供应的。 거기 보시면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죠. 那么在九节里面说，牛在场上踩谷的时候不可拢住它的嘴。 그것은 모세 율법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那是申命记25章4节的摩西的律法所规定的。 거기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所以呢，牛在场上踹鼓的时候呢，不可拢住它的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린다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那么牛在踹鼓的时候呢，拢住它的嘴的话呢，它就什么都吃不上。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서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那么说不要不可拢住它的嘴，就是让这个牛在那里吃。 당연히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当然牛在做工，它需要吃。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在告诉我们，做工的牧者呢，他在教会里面，他是有权利获得所需。 11절을 보십시오. 11节.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我们若把属灵的种子撒在你们中间，就是从你们收割奉养肉身之物，这还算大事吗？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키죠. 把属灵的种子撒在你们中间，是用圣灵给你们传了福音。 또 육신의 것을 거둔다는 것은 교역자가 물질로 살해받는 걸 가리킵니다. 从你们收割奉养肉身之物，就是 他所需之供得到所需之用。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节呢也在告诉我们，针对那些来栽培你们、给予你们这些神的话语的人，你们也应该把最好的与他们分享。 또 로마서 15장 27절에는 거의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27절에也在告诉我们，当我们与他们用肉身所需分享，也是理所当然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因为外邦人从耶路撒冷已经分享到那属灵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물질로 참여하는 것은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教会在面对饥荒，在有那些需要帮助的时候呢，用物质来帮助各个教会，用物质来帮助他们是理所当然的事情。 신령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하고 귀중한 것이죠. 因为属灵的那是永恒的，是宝贵的。 영원하고 귀중을 받았다면 물질적으로 그들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所以用属灵的这样的一个宝贵的东西已经领受的话呢，我们应当也应当用物质来回报他们。 12절을 읽어주십시오. 12节，我们一起来。若别人在你们身上有这权柄，何况我们呢？然而我们没有用过这权柄，倒凡事忍受，免得基督的福音被阻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别人在你们身上有这权柄。 여기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교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在这里所指的是保罗离开之后进入到哥林多教会的假先知。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물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他们在你身上也有求那这个物质的权柄，那更何况使徒保罗呢？ 그러나 바울은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장애,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완전有这样的一个权利和资格，但是为了传福音呢，他没有来就是使用这个权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장애가 될 만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所以传福音的人呢，是应当竭尽全力，哪怕是一个灵魂，也要竭力来把他带到神的面前。让如果有他们有可能跌倒的那些事情，那么传福音的人在这方面要特别的来留意。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물질의 대접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수고와 궁핍한 생활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呢，为了不给他们留下这种受试探的余地，所以呢自己也没有得到他们的帮助，而是自己用手做工来满足自己的需要。 13절로 14절을 읽어주십시오. 13到14节，我们一起来。 你们岂不知为圣事劳碌的，就吃殿中的物吗？伺候祭坛的，就分灵坛上的物吗？主也是这样命定，叫传福音的，靠着福音养生。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旧约 시대에는 레위人是要吃出于圣殿的食物的。 이 제단을 모시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제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죠. 神规定呢，伺候祭坛的就要分灵坛上的物。 가령 뭐 흔든 가슴이나 든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还有其一部分呢是要给大祭司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那么主也是这样命定，叫那传福音的人呢，什么靠着福音养生。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 마태福音 10장 10절의 下半部分也在告诉我们，我们得工价是理所当然。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7절也在讲述同样的内容.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传福音的人必须要以福音而养生. 오늘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那么今天传福音的人没能够以福音养生，那说明自己没能够很好的担当传福音的工作。 하나님은 이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을 걸 주신 것처럼 부지런히 복음 사역에 감당하는 자에게 공개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那么神在啊抚养可以说天空中的飞鸟一样啊喂养空中的飞鸟一样神也看顾供应那为主而奔波的主的仆人 이제 셋째 대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15절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到18节告诉我们，让我们竭力传福音。 15절을 읽어주십시오. 15节我们来读一下. 但这权柄我全没有用过，我写这话并非要你们这样待我，因为我宁可死，也不叫人使我所夸的落了空。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고 했죠. 保罗说呢，我这权柄我全没有用过。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로 대접받을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他没有从哥林多教会那里去得那物质得享受的，就是物质供应的这种权利。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해 스스로 일을 하였습니다. 那么保罗呢，在传福音的时候呢，也为了其生计呢，他也在做工。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他没有从教会获得，也没有从教会得到供应。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4절을 참조하십시오. 请参考《使徒行传》20章33、34节。 전도자가 사례를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참 전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人 是只是一个为了得到教会的供应或者找不到适合自己的工作而去成为一个传道人的话呢，那我们知道他不是一个称职的传道人。 소위 싹꾼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他们都是那只是一个花钱雇来的雇工而已。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사명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那么主的工人呢，他不应只被这些物质所迷惑，而是应当借着使命感去做工。 바울은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이 말을 온전히 맺지 못하고 있지요. 在15节的下半部分说呢，因为我宁可死也不叫这样的一个内容。 바울은 죽을지언정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也就是说呢，我宁可死也不受你们的这种你们的一种款待。 그 점이 찍어져 있는 것은 원문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也是在圣经里面我们所看到的。 바울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죠. 在这里所表示的是保罗的一种决心。 결사 각오하고 대접을 받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아주 핀스, 可以说呢，不想连累给你们成为一个担子。 오늘 현대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现今的教会呢，现代教会呢有很严重的问题。 교역자는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目前呢，想在教会里获取更多更多。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더 많이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而信徒呢，就想尽办法想要少，那个说来服侍。 그러나 그 반대해야 합니다. 但我们应该是相反才对。 교역자는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하고. 那么牧者呢，应该拥有我不受别人的这种款待这样的一个心智在里面。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교역자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而这个信徒呢，应该拥有就是想多服侍牧者的心智。 그러나 이 교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만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只要牧者呢，忠实的来履行神所交付他的工作，那么神就会供应他的所需。 바울이 왜 그렇게 결사각오하고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那么保罗为什么在这里真的不想受人的服侍呢？ 15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5节说呢，我宁可死也不叫人使我所夸的落空。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他所夸口的是福音。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告诉我们， 除了耶稣的十字架以外呢，他没有什么可夸口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일 보수를 받았다고 하면 如果保罗传福音的时候呢，他接受那些啊，可以说代价的话呢？ 그때 형편은 그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겠으므로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所以他知道，如果当时他所要这些东西的话呢，有可能自己所传的福音可能要落了空。 16절을 보십시오. 16节。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所以呢，我传福音原没有可夸的，因为我是不得已的。若不传福音，我便有祸了。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为什么不传福音就会有祸呢？ 그것은 복음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针对他一个人给的，而是要让他需要懂得学会要传递给更多的人，让他们也能够得救。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우치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传福音的人，我们需要，我们里面是有一种义务，就是把神的福音不断的传递给我们身边的人。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을 참조하십시오. 이시节3章17到19节，大家可以做一个参考。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사람이 멸망한 책임이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한 거고요. 如果你不传福音给某人，你身边的人，如果他灭亡了的话呢，其责任在你的手身上。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줬지만 본인이 믿지 않았다면 전도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而传道人把福音已经传给了他，但对方没有相信，那责任在于他。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保罗说呢，对所有的人，他是洁，对所有的人来，他是洁净的，可以说无愧的。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에게 다 전했다는 뜻이죠. 因为呢，他已经把自己所能传给人的那些福音呢，都传遍了。 사도행전 20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使徒行传 20장 26节， 希望大家能够作为参考。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 로마서 2장 14节， 保罗说自己是欠债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준 것입니다. 那么保罗认为他对所有的人都是欠债的，所以呢，他要竭力要给他们传福音。오늘 우리 지도자로서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那么今天我们作为一个领袖，那么作为一个先认识主的，那我们都是一个欠债的，应当有这样的心智来给更多的人传福音才对。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여기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那么在韩国也是很多那些传道人来到韩国，在这里传了福音。 우리도 거기에 빚진 자입니다. 所以我们对他们来说也是欠债的。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 받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应当记住，我们如果不传福音，我们也会也是个有祸的人。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节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我若甘心做这事，就有赏赐；若不甘心，责任却已经托付我了。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뜻은 我若甘心做这事的这个意思呢? 희생 정신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也就当我们以牺牲的自我牺牲的这样精神来去传福音的时候呢，神就必赏赐予我们。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说若不甘心， 복음 전하는 일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희생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죠. 也就是说，如果你不情愿的来做神传福音的工作。 그래도 직분을 맡은 이상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但你依然有责任作为一个教会的工人，所以呢，你必须也必须得传福音。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传福音是耶稣的命令。 그건 왕의 명령이죠. 那是君王的命令。 왕정 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在王政时代，如果你违背王的命令，那你就很难保住其性命了。 우리는 그 명령을 왕 어명인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把它当作神王的命令来竭力去完成才对。 18절을 읽어주십시오. 18节，我们来看一下，我们一起来读。 既是这样，我的赏赐是什么呢？就是我传福音的时候，叫人不花钱得福音，免得用尽我传福音的权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保罗说呢，为传福音而牺牲，这是在神面前是有赏赐的。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대접받을 권리를 쓸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也就保罗说呢，他完全可以得到这样的一个服侍，但为了神的赏赐，他不愿意去使用。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상급이 큰 것입니다. 因为只要为福音牺牲自己，这个赏赐是最大的。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保罗完全可以吃，但为主不吃。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可以享乐，但是呢，为主放下。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갖지 않고. 他可以拥有很多，但为主他舍弃。 살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他完全可以延续他的生命，但是为主放弃自己的生命。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매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他是罗马的国籍，是罗马的市民，但是他没有使用这样的特权，到处挨打挨骂，但这也都是为了主的荣耀。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이 됩니다. 那么任何一个人为主牺牲，这 在将来到神面前都是呢很大的赏赐。 넷째 대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第四个主要内容在告诉我们去包容所有的人。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那是19到22节的内容。 19절을 읽어주십시오. 19节我们来读一下。我虽是自由的，无人管，无人辖管，然而我甘心做了众人的仆人。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保罗说呢，我虽是自由的，无人辖管，然而我甘心做了众人的仆人。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완전 자유자지요.
他因着耶稣基督的救赎，他在从罪、从律法当中完全得以自由了。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但他为了传福音给更多的人，让他们也能够得救，他就成了众人的仆人。 이건 그리스도의 비하와 같은 것입니다. 这就是有关基督在我们里面所成就的。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빌립보서 2장 6到 7节. 20절로 22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20到 22节, 我们来读一下。 像犹太人，我就做犹太人；我要得犹太人；像律法以下的人，我虽不在律法以下，还是做律法以下的人；我要得律法以下的人。像没有律法的人，我就做没有律法的人；我要得没有律法的人。其实我在神面前不是没有律法，在基督面前正在律法之下；像软弱的人，我就做软弱的人；我要得软弱的人；像什么样的人，我就做什么样的人。 우리는 如何 종要 救些人.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바로在 传福音的时候呢, 他包容了所有的人. 그렇다고 무슨 뭐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아니죠. 但他也不是在真理上妥协. 어떻게든지 몇몇 사람들을 더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他不断的是想的是要多得人把他带到基督面前. 방금 보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那么针对犹太人，他就要像那犹太人。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되고 像那律法以下的人，那么就自己也像在那律法以下的人。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대우했습니다. 像没有律法的人，我就做没有律法的人。 또 약한 자는 신앙과 양심이 약한 자인데 그들은 거기에 또 맞춰서 대우한 것입니다. 像软弱的人，这个软弱的人是信仰软弱、良心软弱的人。像软弱的人，我就做软弱的人。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다고 했는데. 那么具体来说呢，像犹太人，我就做犹太人。 아마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所以传福音的时候，保罗是这么说的。 나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말해줬을 것 같아. 他肯定会说，我自己也是犹太人。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서 친근한 감정을 갖게 해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让对方有对自己民族的同族的这样的一个一种敞开的心门。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의식을 주장하는 자를 얻고자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바가 있죠. 像律法以下的人，就是注重那仪式行为的那些人呢，保罗也有他的作为。 가령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那么说，像提摩太罗行割礼。 사도행전 16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到 3절, 참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결례도 행한 바 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呢在耶路撒冷圣殿里面也行了各项仪式仪文。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7到 26절, 참고.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시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但在真理面前，保罗是不妥协的。 그 예가 아들 같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那就是像自己儿子般的提多，提多没有向他施行割礼。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加拉太书 2장 3节, 请参考。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모세 율법에 예표된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那像在律法以下的人呢，就照着那摩西的律法当中所规定的向他们传。 가령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那是神明记 18장 15节的内容。 나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像我一样的先知，在那段经文当中的内容呢，就是所指的是耶稣基督。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대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所以可以做见证说呢，相信耶稣就是成就律法的这样的一个启示。 율법을 아는 자에게도 힘써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所以呢，像那在律法以下的人呢，也叫竭力的给他们传福音。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那像那没有律法的外邦人怎么做呢?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也就告诉他们，得救不在于你去行律法。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所有的人只要相信耶稣，他就能够得
救赎得自由.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방인과 같이 식탁을 같이 했습니다. 而且他在安提阿内与外邦人同席.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외식하다가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까? 而使徒彼得呢，因为他的假冒为善而受到保罗的责备.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참고.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保罗也要成为像外邦人一样的人. 진리 어긋나지 않은 한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只要不违背真理，他就愿意与这些外邦人相处并传福音. 22절에는 약한 자는 신앙과 양심이 약한 자인데 그들은 또 약한 자와 같이 됐다고 했죠. 说像软弱的人就是信仰和良心软弱的人. 이들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약한 자이고. 他们对真理的认识还缺乏. 복음대로 사물을 취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没能够对这个福音有正确的理解. 그런 약한 자의 사고 방식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요. 那么这个软弱的人呢，他们的思考方式、思考的方式呢，我们也不能只是说直都在罪里面。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所以呢，保罗呢也容接纳接受他们这种软弱的现实。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8장 13절에서도 그 약한 자를 위하여 만약에 실족한다면 영원히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就像 8장 13절에서告诉我们的, 他不愿意使这些软弱的人跌倒,所以呢,保罗也那里立志自己不吃肉. 바울은 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之后呢,保罗也向各样的人群传了福音. 이것이 소위 체휼하는 생활입니다. 체휼, 체험. 这就是体恤的这样一个生活. 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因为基督也体恤我们的软弱. 히브리 4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可以参考. 이제 9장 마지막 대지 다섯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다른 박질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五个内容主要内容是为了参与福音的事工而在那里奔跑.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那是 23到27节的内容. 23절을 보실까요? 我们首先看一下 23节.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凡我所行的都是为福音的缘故，我要与人同得这福音的好处.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不仅仅是只是传福音学习福音.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而要参与到这个福音里面，在福音当中生活.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保罗呢，自己或死或生，都想要让主的生命在他的里面能够成为尊贵.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福音不仅仅是只是传而 또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他也竭力来寻求.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심령에는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我要懂得这福音的好处，如果只是传自己不在里面的话，那对自己是没有好处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所以他要借着这个福音呢，自己也要得到，然后并且把以往的东西都当做粪土而丢弃. 동일하게 오늘 우리 복음 전도자들 우리 모두도 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만 예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라고도 힘써야 합니다. 所以我们不仅要竭力来去让别人有幸能够理解认识这位主这种知识，但更重要的是我们要在这福音当中自己也能够进入在福音中生活. 만약에 우리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우리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如果我们给别人传了福音，但到头来我被神所丢弃的话，是真的是令人痛心的.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다른 박질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呢，为了参与到这个福音的生活当中，所以他在那里奔跑. 24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6절까지. 24到26节我们来读一下。岂不知在场上赛跑的都跑，但得奖赏的只有一人。你们也当这样跑，好叫你们得着奖赏。凡教力争胜的，诸事都有节制。他们不过是要得能坏的冠冕，我们却是要得不能坏的冠冕。所以我奔跑不像无定向的，我斗拳不像打空气的。 바울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2년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在保罗那个当时呢，每隔两年呢，在哥林多教会里面就举办了像奥林匹克一样的竞技赛事。그래그경주하는경기에서상얻는자는하나뿐이었다고합니다。但这样的一个比赛当中得奖赏的得奖赏的只有一个人。그러므로우리그리스도인들도그상얻는자처럼최선을다해서신앙의경주다른박제를자리할것입니다所以我们基督徒呢也应该像那得奖赏的那一个人，我要成为那一个人，应该在信仰生活当中竭力寻求。우리의신앙생활은마치트랙의다른박제라는것같습니다我们的信仰生活呢，好比在赛场赛跑。상을얻으려고다른박제라는사람은있는힘을다기울여야할것입니다那想要得奖赏的人呢，就应该竭尽全力。참고선구는빌립보3장10절로14절입니다필립보서3장10到14节可以作为参考또디모데후서4장7절提摩太后书4章7节히브리12장1절로4절을참조하십시오希伯来书12章1到4节也可以参考25절을보시기바랍니다25节我们看一下이기기를다투는자마다모든일에절제하나니저희는썩을멸관할고자하되우리는썩지아니할것을고자하노라라고말씀하고있지凡教力争胜的诸事都有节制他们不过是要得能坏的冠冕我们却是要得不能坏的冠冕올림픽경기가시작되기수개월전부터선수들은극기하고운동해놓은것은금했다고합니다那么是说在奥林匹克每当奥林匹克运动的时候呢有那个赛事的时候呢在几个月之前开始这个运动员呢就有各样的一些禁也就是说呢有他的一些禁止要做的一些事情不断的要就是为了预备那奥林匹克运这个赛事특별히그향락생활을멀리하면서음식과잠자는것등을규칙적으로했다고합니다要有节制的进行饮食还有睡眠就回避那种享乐매일자기몸을훈련한거죠也就每天来治理自己的身体뭐때문에그렇게했습니까那他们为什么有这样的节制呢바로그들은썩을멸류관얻으려고그렇게한것입니다他不是为了得到那能坏的冠冕也要这样的做그들은썩을멸류관을위해서먹지못하고자지못하고매일뛰고땀흘리면서힘써훈련한것입니다他们为了那能坏的那冠冕也在那里不断的节制他们的饮食生活习惯等等그렇다면우리성도가썩지않을영원한면류관을얻으려면그들보다더욱절제하고힘써야되지않겠습니까那么这些信徒想要获得那永远不能坏的冠冕，那我们是不是应该比他们更要节制呢？신앙생활을바로하려면자기를억제하고제재해서인내로바로잡아나가야합니다所以我们要好的一个信仰生活呢，就由自我的很好的节制和忍耐。믿는사람들이절제하지못하면이믿는일이잘되지않습니다信的人如果不懂得节制的话呢那种信仰就会出现问题그만큼손해가나고하나님앞에책망받게되는것이죠自己是要受到亏损会得到神的责备的우리가절제한것만큼신앙의다름질을잘할수있고또하나님의형상도이루어나갈수있는것입니다所以我们有多少的节制那我们这个奔跑也是有果效的오늘많은그리스도인들이은혜도받고또힘써봉사도하지만쉽게무너지는이유는이런신앙의절제가없기때문입니다那么很多一些基督徒呢，虽然也有很多的服侍，但他们却我们可以看到他们很容易的跌倒，那是因为他们在信仰当中没有这种节制。하나님우리에게신선물인시간이나건강모든물질들을잘절제해서자신의구원을이루어나가는데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所以我们应当把神所赐的时间、物质各样的好处呢，应该在神的里面，要学会如何来节制，被神所使用。26절을보십시오看一下26节。내가다름질하기를항방없는자같이아니하고싸우기를허공치는것같이아니하며그랬죠所以我奔跑不像无定向的，我斗拳不像打空气的。다른박질하면서향방없이한다면목표에도달할수없을것입니다如果奔跑没有定向的话，那就达不到，你是无法到达那目的地的。목표가없는다른박질은성공할수없습니다没有目标的这种奔跑是不会成功的。정확한목표를바라보고우리가달려야합니다必须有正确的目标，然后你再奔跑。우리신앙의다른박질도정확한목표를정하고달려야합니다所以我们信仰的这种奔跑也必须有其定向。우리성도의목표는예수그리스도지요
신徒的目标就是耶稣基督.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那么他耶稣基督应该成为我们的标杆. 또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而且每天应当效法耶稣.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效法他的人格. 또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어나가야 합니다. 穿戴他的光的这样一个铠甲. 날마다 영이 살아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每天你的生命在主里面应该进入到他的里面不断的向他.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我们的这种可以说属灵的征战是在他里面的善的征战.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말고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 不要斗拳不像那打空气的我们应该知道我们的仇敌是谁.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 중에 하나는 뭘까요? 那么我们所应当征战的那对象最大的那对手是谁呢?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是自己. 27절을 보십시오. 27节. 읽으시기 바랍니다. 起来. 我是攻克己身，叫身服我，恐怕我传福音给别人，自己反被弃绝了. 내가 내 몸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한다고 했죠. 保罗说呢, 我是攻克己身，叫身服我.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마귀는. 魔鬼呢是没有放假的. 그래서 이 마귀가 성도에게 있는 부패성을 충동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那魔鬼呢就不断的来搅扰我们，让我们把我们的身体作为一个不义的这样一个器皿.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아닙니까? 那么一个重生得救的这个信徒呢，那不就是与基督联合的人吗？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이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所以我们的身体应该被使用为义的兵器.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이 건드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魔鬼总是在触动我们里面的腐败的部分，想要让我们去犯罪.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所以我们重生的我们的灵魂呢，必须要照着圣灵的带领去生活.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我们必须要借助圣灵与魔鬼征战得胜. 또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我们必须要服从我们里面的这个罪性.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但我们靠着我们自身是无法致死的.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시면 가능합니다. 但只有圣灵与我们同行就是可行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那我们要每天去效法基督的样式. 그런 면에서 성도의 일평생의 원수는 자기 자신이죠. 저는 이거 신徒来说一生的仇敌就是自己. 먼저 자기 자신과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然后与自己的征战当中得胜，这是很重要. 자기를 제재해서 옛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要制裁自己来胜过自己的旧我.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중생한 영에게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然后每天要服从自己的身体，让他去服从于那重生的我. 바로 그 중생한 영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这重生的灵就是新造的人.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彼得前书 2장 11절의 하반절. 영혼을 거칠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让我们去制，也就是说辖制那一切我们里面的肉体的情欲. 육체의 정욕은 바로 영혼을 거칠어 싸우는 대적입니다. 因为肉体的情欲就是那抵挡我们的那肉体. 자기 자신과 싸운 다음에 외부에 있는 모든 불의의 세력과도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只有当我们与自己的征战当中得胜的时候呢，我们也能够与那身外的一切的不义能够征战得胜。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내부에 있는 대적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你不能胜过自己，也无法胜过那外在的. 바울은 이제 9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现在保罗也在九章的最后一集也在如此的来强调.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说叫声服我，恐怕我传福音给别人，自己反被弃绝了. 오늘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도 동일한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所以我们也应当传道人应当效法保罗. 복음을 힘써 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我们要竭力来去建造教会.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신앙의 다른 박지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攻克己身，叫身服我，让我们再继续在这赛程当中继续奔跑. 네, 복음에 참여하고자 다른 박지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我们一起来分享了 在向那目标奔跑的内容. 오늘도 제 8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次来结束第八讲。안녕히 계십시오. 谢谢大家。